봉부르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바로 의문의 택배를 제가 오늘 개봉하는 날인데요. 사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팬들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진짜 엄청나게 큰 택배를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거의 네 뼘 반 정도 되는 지금 택배가 왔어요. 와, 진짜 큰데 이게 마린 하베스트 맞나요? 하베스트? 뭐 이게 있는데 우선은 신상 정보는 제가 가리기 위해서 뺐고요. 아하, 제가 한번 이걸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뭘까? 되게 기대돼요. 이야, 우와, 진짜 크다. 자,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오, 뭐야, 뭐야? 오, 야, 야, 이거 뭐지? 오, 우와, 대박. 오, 뭐야 이거? 대박 사건. 이거 개미 사육장 아닙니까, 여러분? 와, 진짜 최근에 제가 개미 잡으러 갈까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와, 클라스. 어우, 뭐야, 뭐야. 와, 클라스 보세요, 여러분. 와, 대박. 와, 여기 개미 나왔어, 어떻게. 개미가 왜 나와 있지? 저 여러분들, 여기 개미 사육장이네요. 와, 이거 꺼내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여러분들. 와, 우선은 이거 보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와, 이렇게 큰 선물을 제가 진짜 키우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와, 우선은 여기 개미들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잡아다가 다 넣어놓을게요. 아, 이거 보시면은 우선 개미왕국이라는 곳에서 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사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깔때기가 들어있어요. 자, 우선은 여왕개미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많다. 와, 이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촬영을 막 이것저것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 친구들 먹이사냥, 번식 하는 거 등등 개미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꼭 촬영하도록 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